알겠습니다. 밥 먹어야겠다. 밥 먹읍시다, 여러분들. 밥 먹으면 예. 바로 됩니다. 뭘 또 먹어요? 저 적긴데. 저한텐 지금 이 시간이 아점의 시간이에요. 김현성이 헤븐 했어요. 코트야. 오늘 역대급이다. 너무 잘했다. 너무 좋더라.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어. 거기다 은비라니. 아니 마이크 세팅하는 거 좀 알려달라 그래야겠다. 같은 거 쓰고 싶네. 음질 개좋던데. 음악 하시는 분 같아. 마이크 사야겠다. 똑같은 세팅으로 좀 해달라고 좀. 아니 산다고요? 저분 엄청 좋은데? 아니, 내가 들었던 모든 은비들 중에서 음질 뒤지는데? 7비도 왜냐? 저분은 확실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세팅값이 다른데. 세팅값이 미쳤다. 베페를 아실 수도 있잖아요. 베페야, 무조건 베페야. 무베페예요? 7비의 다이너마이트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세팅인데. 코트야. 방금 저분 카메라도 좋던데. 형 투배 플러그인이 제가 봤을 때는 등신인 것 같아요. 닥치스. 그것만 좀 유료로. 아니, 닥치스. 야무진 거. 닥치스. 새로 나온 거 좀 사가지고. 아침에 돼지국밥 먹었잖아요. 그거는 돼지국밥은요 어제죠. 어제 먹었던 밥을 왜 지금 끌어와가지고 저에게 제 뱃속에 영양가가 아직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응아로 나왔어요. 코트야. 요즘 홀리몰리 왜 안 나오냐 유. 뭘로? 바쁜가 보지. 예. 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예. 아이고야. 아, 나 술. 아, 씨발. 뭔가 이게 좀 술이 내 관절과 내 근육과 내 정신을 앗아갔네. 그게 취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안 취했어. 예. 숙취가 너무 심하네. 근육이요? 근육은 제 허벅지랑 이런 데 근육이 좀 붙어 있습니다. 네. 코트야. 진짜 라인업 안석용 준석 개미님 홀리몰리 이발라 이렇게 나오는 날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이 다시 모이려면은 그들이 잘 안 돼야 돼요. 예. 뭔가 다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못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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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먹읍시다. 소에 타고 며칠 사이야 널 달래고. 코트 형 이 춤 단가 몇 게임? 무슨 춤인데? 몸이 딱 내 몸인데? 이야. 저 안 되지 않아요, 형. 좋다. 그 뭔가 약간 샘 스미스 같아. 저렇게는 안 흔들리지. 난 좀 탄탄하게 흔들리지. 지모스 FT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허. 맛있겠구만. 맛있겠구만 길에. 야래야래 쇼가 나이나. 맛있겠다. 아이고 오랜만에 먹방하네 여러분들. 네. 기가 막히네. 66. 아하 이거 아깝네요. 66 안 됐습니다.
깨비. 네, 깨비. 아, 나 이제 예전에 그 오리 훈제 먹었었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97. 에, 97. 아,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미복학님 감사합니다. 예. 자, 먹어볼까요? 남아있는 이, 어우, 이 또 오리 기름에다가 또 야무지게 또 저 매늘을 갖다가 이렇게. 아이, 매늘 좋다. 맛있다. 코트야. 옆에 번호판 모임? 뽑기판이지 뭐예요? 어, 이번에는 립 이벤트 했네? 예예. 소시지가 립 이벤트예요. 아, 진짜 이게 훈연된 게 존나 맛있는,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오리, 아, 행복하네. 간만에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 이 껍데기에 쫄깃쫄깃함과, 나 진짜 오리 좋아했네. 아, 맛 좋다. 아, 어제 술 많이 먹은 거 아니었어? 오늘 방송 끝나고 라이딩 방송 했을 텐데 아깝네. 아마 6시까지 방송하면 완전 늘어질 듯. 오리 기름 먹어도 된다는데 뭐, 진짜 몸에 안 해로운가? 그러겠죠? 불포화 지방산이냐 그러잖아요. 불포화 지방산. 부추 보세요. 아, 맛돌이야, 맛돌이. 코트야. 호세야 시켰어요? 여기 호세야 아니에요, 맞지? 호세야는 문을 일찍 닫아가지고. 호세아는 문이 일찍 닫는데, 근데 맛이 거기서 거기지. 다 비슷해요 구성도. 이제 오리집 세 3대장이 있거든요. 오리 국방, 호세아, 더 오리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국이 없어요. 코트야. 예. 코트야, 앞으로 먹방 많이 하자. 잘 먹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국은 내가 봤을 때 라면 하나 끓일까요? 아, 해봐. 계란국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 삼양라면 어때요? 삼양라면? 예. 나 근데 라면 하나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 남긴 버리면 되지. 여기 있는 소시지 하나 삼양라면에 넣어줘. 이거 넣으면 햇맛이 더 살아날 거야, 삼양라면.
썰어서 먹을게. 싸가지 없다. 아, 이게 전구지야? 부산 사람들 전구지라 그러더만. 돼지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전구지 좀 더 이모 전구 좀 넣어주이소. 여기 있어요. 그 감성 아니야? 아, 맛이 진짜 괜찮아. 밥이랑 찰떡이야 이거. 맛돌이. 나 진짜 오늘 인류애를 잃어간다. 이모 전구지 좀 더 주이소. 이드립 쳤더니 이모 그 치마 좀 올려봐. 이 지랄하네. 채팅으로 죽어라. 미친 새끼. 저 채팅 보고 나서 와 씨발. 아 왜 저런 드립을 치지? 덤프트럭에 대가리 치여서 그렇다고? 덤프트럭에 대가리 치면 두개골 으깨져요. 아 맛있다. 계란 넣어야 돼요? 계란은 안 넣는 게 낫지. 삼양면은 잘 어울리긴 해요 계란. 노노노노 안 넣을게요. 응 넣지마 국물 맛을 해치니까. 그렇지. 완전 햄라면 먹고 싶네. 삼양라면 옛날에 맛있었는데 여러분 맞지? 그냥 뭔가 변한 것 같아. 그 삼양라면에 후레이크 소스 아니 후레이크 저기 보면은 동그랗게 햄 있잖아 그거. 옛날에 맛있었던 것 같아. 햄 맛 진하게 나는 거.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런 삼양라면의 어떤 맛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요청이 쇄도하니까 삼양 측에서도 옛날에 그 햄라면 햄 맛이 많이 나게끔 하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생방이군요. 꼭꼭 씹어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101개 뽑기 안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만들었어. 그 복각 제품을 다시. 그 햄 맛이 더 살아나는 뭐 첨가된 삼양라면 옛날 딱 그 맛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마트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끓여 먹어봤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워. 모르겠어. 추억이 보정돼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네. 코트야 27. 랄프가 와서 해줄 거야. 27이요. 진순이 맛있다고 하는 애들은. 코트야. 형님은 지하철 마지막으로 언제 타셨나요? 2011년도?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지하철. 지하철 탄 지 엄청 오래됐네.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 오래됐어. 엄청 옛날이야. 10년 넘었어. 아니지. 대중교통을 안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집에서만 살아서 그래. 외출을 정말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13년간의 방송 인생 중에서 그나마 이제 재작년에 바이크 입문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밖에 다녔지만 그 전에는 진짜 거의 밖에 안 다녔으니까. 아 미안합니다. 소리 너무 컸네요. 응? 아예 소화되는 거야 이거. 아 미안합니다. 예. 코트야. 예? 무슨 소리예요? 코트야. 저놈의 동근형은 자신의 정말. 코트야. 우리가 아래도 있네 쇠. 코트야. 국물 좀 샌 거 같은데 갖고 오십시오. 아니 아니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이마 이거 상처야 상처. 자꾸 뜯어가지고 썩나서 그래. 앞으로 패치 붙이고 방송할게요. 네. 보뚱이가 보고 싶다고? 나 이제 개 지우기 들어갔는데 방장한테 정중하게 부탁해서 강퇴해달라 그러잖아.
보존질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일을 거르는 날은 목소리 톤 딱 들었을 때, 정상인 같지가 않을 때, 딱 봐도 약에 취해 보인 때, 그럴 때 없애달라고 할 거야 방장한테. 맨정신이면은 좀 대화해보든지. 그러니까 졸피뎀 처먹었을 때.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난 솔직히 대마가 합법됐으면 좋겠어. 뭐 내가 이거 뭐 약간 뭐 논란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난 대마는 합법했으면 좋겠다. 안 해봤어 한 번도. 합법하면은 뭐 이거 하는 거야? 귀여워. 이게 민감한 부분이야? 오케이 알았어. 방금의 발언은 죄송합니다. 아니 스눕독이 그러더라고. 교도소에서 소세지라면 몇십 명이 딱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걔네들한테 대마를 하게 해주면은 다들 뭔가 싸우거나 그럴 일도 없고 저희에겐 고강의 불학 방구가 엄청 평화로워진다 그러더라고. 여자랑 대화했을 때 김치 구분은 가능하십니까? 아 모르, 나 김치년을 만나본 적이 없네. 김치 좀 드릴게요. 김치년은 어떻게 구분해? 밥 이거 그만 먹고 나 라면 먹고 끝낼게.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라면이. 라면은 가끔씩 먹으면 맛있어. 어 괜찮네. 이걸 같이 먹자. 짭짤하니 맛있네. 아, 이거 치워줘 이거. 오리랑 밥이랑 이렇게 소시랑 소식하세요 이거.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아 그럼 싸놔. 내가 나중에 먹을게. 아 예? 냉장고에 넣어놔. 내가 지금 먹을게. 버릴게요. 아 왜 버려? 아깝게. 안 드시잖아요. 먹을게. 데이트 통장을 거부하면 김치녀라고? 아 글쎄 근데 김치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그거 아닐까? 영화를 내가 보여줬어. 그럴 때 이제 커피라도 한 잔 사고 내가 밥을 사줬어. 그러면 이제 뭐 술 한 번 사고 내가 술을 샀어. 테일비를 계산하고 뭐 이런 게 김치녀이 아닌 그 조건이지 않을까? 나 한 번, 너 한 번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남자를 봐가면서 그런 또 사거나 안 사거나 소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야. 내 봤을 때는 좀 남자가 좀 물렁해 보여, 만만해 보여. 그럼 그냥 계산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지 카운터 앞에서. X같아? 난 별로.
아까 막 뭔가 나는 뭐 오빠 밥 사주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나는 내가 계산해 다. 그 말만으로도 그냥 합격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여자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남자친구 차 타고 다닐 때 남자친구 기름 한번 넣어주는 거 진짜 센스 있는 거야.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기름값 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없다고? 있던데? 아까 뭐 경제적인 이유가 뭔가 그 사귀고 헤어지고 그런 이유는 아니야.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 나 이별의 사유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나 그냥 평소처럼 먹는 건데 오히려 좀 느리게 천천히 먹는 건데 되게 맛있게 먹는다 그러네. 다들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아, 맛있다. 사만하면 맛있다 랄프야. 자주 먹어 맛없고 진짜 가끔 먹으면 맛있어. 내가 아까 삼양라면 옛날 같지 않다 그랬는데 옛날 같은데 햄 냄새 진짜 야무지게 나네. 어. 햄을 넣었기 때문에 아닐까? 아까 그 남은 밥 있잖아 갖고 와봐. 숟가락이랑 버려야 돼요? 어? 버렸어요. 에이 밥 한 개? 아, 밥 하나. 아, 먹지 말자 그냥. 그냥 밥은 안 버린 것 같으면 딱 굳어가지고 버려야지. 흐름 끊겨서 안 돼. 형 연애상담 가능해? 700개 쏘면 내가 해줄게. 전화로 1대1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게. 코트야. 라면이 가장 맛있게 느껴질 때는 어디서 먹는 라면인가요? 어디서 먹는 라면? 코트야. 나는 아, 이거 좀 개. 뭐 그만하고 그래. 수영장도 있고 뭐 글램핑장, 펜션 여기저기 있겠지만 나는 가장 맛있을 때는 그냥 누워가지고 OTT 같은 거 막 보면서 넷플릭스 같은 거 막 보면서 졸라 배고픈데 그냥 귀찮아서 누워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어 안방에 침대 위에 존나 배고플 때까지 있다가 아 씨발 귀찮아 해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나와. 그러면서 그냥 무의식 속에서 끓이는 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상해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TV 보면서 라면 빠는데 너무 맛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터벅터벅 나와가지고 밥 하나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고 나서 그때가 난 제일 맛있는 라면 같아. 졸라 배고플 때 무의식 속에 먹는 그런 라면.
사막라면 국물 존나 맛있네 이거. 야 괜찮다. 어 너구리급인데. 와 존나 맛있는데. 어 아니 다들 사막라면 입고 있었잖아. 그럼 드셔봐. 맛있네. 아 난 진라면 너무 달어. 신라면이랑 가장 가까운 맛이거든 진라면이. 그래서 둘이 약간 국물라면의 대표격으로 알고들 있단 말이야. 거기서 취향이 나뉘는데 진라면은 근데 먹다 보면 조금 달아. 쉴까요? 아니 내 국물 다 마실래. 아, 예. 아 진짜 맛있다. 와 코트야 라면은 틈새라면이죠. 아 틈새도 맛있죠. 낮에 내가 이걸로 해장을 했어야 됐네. 낮에 양장피 시켜 먹거든. 아, 씨, 존나 맛있네. 아, 왜 이렇게 맛있냐 삼양라면? 미쳤는데? 진짜 답이었어. 어, 개맛있네. 야, 지린다. 치워주세요. 예. 와, 아 이거 뭐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흉가 체험은 다음 주 금요일. 흉가 체험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려고요. 목요일은 공방, 금요일은 흉가, 토요일은 성지합 창단. 와 진짜 잘 먹었다. 흉가 어제 그 저 인성 라이드에서 졌어. 아우 잘 먹었다. 벌칙으로 형님은 새 김치 묵은지 중에 어떤 김치를 선호하세요? 나는 묵은.. 야 근데 무슨 역행방 같다? 오늘 뭐 자잘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네. 대답을 해주자면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나는 아무래도 좀 묵은지를 좀 좋아하긴 하지. 근데 묵은지인데 약간 배추 이제 그 배부분 거기를 이제 딱 씹었는데 마침 제대로 익은 그 김치 냉장고에다가 제대로 숙성을 시킨 김치 거기서 이렇게 약간 좀 그 유산균 탄산 쫙 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시지도 않은 거 너무 시원한 느낌의 그런 그 가정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김치를 좋아해. 배추 배 부분 있잖아. 거기 딱 씹었는데 딱 탄산 쫙 터지는 그 김치잖아. 근데 막 시지도 않은 거. 딱 그 중간에. 그건 이제 김치 냉장고로만 만들 수 있거든. 그런 김치는. 뭔지 알 거야. 갓김치도 개맛있지.
코트야. 당근 맛 당근 김치는 안. 어, 오히려 좋아. 하나요? 수육이랑 먹는 김치. 수육이랑 먹는 김치는 완전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고 완전 묵은지 중에서 씹 묵은지 있잖아. 어,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김치. 어, 완전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지. 수육이랑 먹는 김치는. 어, 제일 먹기 빡센 김치. 어.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온 썩은 김치. 내가 술 취해도 비호감이 아니라고? 어,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지? 희우 옆에 막 이렇게 토하려고 하는 거 막 챙겨주고 그런 거 보고 느낀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는 어, 술을 먹자고 한 사람은 절대 취하면 안 돼. 술을 먹자고 해놓고 이제 온 사람이 취했을 때, 어, 게스트가 취했을 때는 그냥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지. 정말 맞아. 어? 술 안 취했을 때가 너무 악독해서. 아, 술 그래? 취했을 때 형의 본성이 나오니까 그때가 인간적이더라고. 아, 그런 뜻이야? 네. 닥쳐. 칭찬이지. 닥치세요. 이런 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술 먹으면 안 이러거든요. 아, 희우 토하는 거 봤지? 그러면 잘 먹는 척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아, 좋다. 벌써 내일, 벌써 이제 일요일이구나. 진짜 쏜살같이 지나갔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 요즘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 그 가오갤 3 재밌다던데? 마지막 데미를 장식하는 가오갤이. 조만간 한번 볼까요? 영화관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또 조만간가요? 어, 리나야 준비됐니? 아까 그거 뭐 스포했던 거? 뭐 스포하면 뭐 어때? 아, 죽을 사람 다 죽고 뭐 그런 거지. 과정을 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지. 볼만하대. 진짜. 다음 주에 볼까요? 아, 다음 주 너무 빡세다.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봅시다. 영화. 예. 이번엔 좀 많이 나와주세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볼 테니까요. 그때는 재은이도 불러야겠다.
네. 월요일 9시 반이요. 네. 아,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오고 싶은 사람 오는 거고, 안 오는 사람 안 오는 거지. 평일에 하면 많이 안 할 사람들이. 당연하지. 자기 일들 있고 한데. 그죠. 월차 내고 해야지 뭐. 저 코암상제를 영접하는데 월차는 그럼. 코항상의 옥체를 강령할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강령이 아니라 다른 거였어. 영접. 아니, 영접 아니야. 영의. 아니야, 다른 거였어. 코항상의 뭐라 했는데? 아련. 아련.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 아, 이거 존나 웃겼는데. 자, 여러분들, 저 못 참겠어요. 똥이요? 아니요. 정말 오늘은 좀 제가 이제 괜찮은 척 하고 있었는데, 예, 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미안해. 되게 반전이지? 되게 뉴 패턴이지? 예. 내일 10시에 올게요. 내일 10시에 오고 오늘은 조금 일찍 보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솔직히 그냥 버티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와, 그게 너무 힘드네. 어제 좀 술을 너무 빡세게 먹어갖고, 아, 예. 미안합니다. 예. 네. 솔직히 아까 오줌 쌀 때도 굳이 구라가 아니라 뭐해? 구라가 아니라 좀 아프네요. 예. 네. 왜 이러죠? 제가? 우탱이어서. 오늘은 제가 딱 3시에 가는 걸로 하고 내일 10시에 켜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죄송해요. 내가 와, 타이레놀 먹으면 괜찮을라나? 타이레놀 좀 줄래, 랄프야? 예. 오늘 제가 좀, 아니 이거 풍선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야. 진짜 좀 어제 많이 무리한 것 같아, 솔직히. 예. 네. 사실 좀 참았는데 아, 잘 안 되네. 식곤증이 아니라 졸려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잠은 잘 만큼 잤어. 요즘 밖에 뭐 바이크도 안 타고 그러니까. 아, 일단 먹어보고 좀 괜찮으면은 계속 하고 한 10분만 있어볼게요. 약효과 나오려면 10분은 있어야 되잖아. 와, 아,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코트야, 숙취가 제일 힘들긴해. 어제 뭐 상쾌한 이런 거라도 좀 먹을 걸 그랬네. 네. 차 엄청 많았는데. 아, 아쉽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뭐 풍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 거야. 이제는 우리가 코트야. 네? 몸이 우선이지, 제발 빨리 낫기를. 아이, 그렇게 아픈 거 아니야. 아이, 예. 약간 그 조퇴하는 느낌이지. 예. 6교시까지 있는데 이제 3교시 때 좀 조퇴하는 느낌이지. 대신 내일은 컨경 안 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컨텐츠 뺑뺑이 돌려 갖고 갈게요. 어때요? 풍선 거기야. 여부를 떠나서. 빨리 쾌차하시옵소서. 네. 풍선 여부를 떠나서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미안합니다. 오늘은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네. 네. 아, 절대 말 바꾸지 않지. 조퇴하시고 내일 서프라이즈 방송으로 봅시다. 10시에 올게요. 10시에 오고
예, 오슈도 내일 진짜 야무지게 한 3시간짜리로 입하고 야무지게 털면서 몰입감 좆되게 할게요. 오케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해줘. 오늘은 다들 일찍 주무세요. 다른 방송 보지 마시고. 코트야, 요새 일찍 가려고 하는 날이 부쩍 많아지노. 에이 개소리 잡아. 저런 새끼들이 저저저저 야 요새래 요 근래충? 요새충? 요즘충? 돌아가는 거 아니지? 예. 씨발 어제도 12시간 방송했구만. 개새끼가 말 같잔 소리하고 자빠졌네. 빙시간 새끼. 뭐 씨발 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방송하고 나서 딱 이거 가디건 딱 벗으면서 어 자기야 이러면서 안방에 뭐 여자라도 있을 것 같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넘어갔나? 어 그랬으면은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고 형 방송은 못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쉬워서 거. 저렇게 좀 밉게 예. 얘기하는 거구만. 예. 어. 미안해요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진짜 좀 오래 해보고 싶은데 아 진짜 안 되네. 어 희우가 지금 방송하고 있나? 희우 좌표를 줄 수 있나? 오랜만에 방송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아쉽네. 예. 그냥 저 야 좀 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솔직히 진짜 말을 잘 못해. 뇌도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뭐 여러분 인사를 드리고 오늘 그 대신 풀 영상에 여러분들 못 보셨던 재은이와의 합방이 올라갈 거예요. 맞죠? 그거 좀 걸려요. 아 조금 더 걸리나요? 예. 에반데. 앞부분 올려줄 수 있어요. 앞부분. 아, 앞부분 좀 올려주고. 앞부분 예. 라운드에서 만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해요 괜히 저 어제 술을 너무 오버해서 먹는 바람에. 예. 그 그러면 그 전체 공개를 풀게요. 아니요. 아 저걸로요? 네. 예. 멤버십으로 해야죠. 예. 멤버십으로 한다. 네. 그런 방송도 멤버십으로 풀어줘야 또 보고 싶은 맛이 생기는 거지. 형님이시네. 아, 몇 시간짜리 올라가나요? 그래도 한 7시간쯤 올라가지 않을까? 7시간 정도? 오 충분하지. 바이크 라이딩하는 거 빼고? 그렇죠. 오 좋다. 갈게요 저. 오늘 좀 일찍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안합니다. 혓바닥이 너무 길어졌네요. 갈 때 빨리 갈게요. 미우니까. 예. 미운 짓 안 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오늘 좀 일찍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제가 진짜 아, 내일 심기일전 해갖고 올게요. 내일 진짜 재밌게 방송할게요. 예, 오케이?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기야 나와. 어 방정했어.